안녕하세요. 친한미국 약사입니다. 여러분, 앉아있을 때나 잠을 자면서 수백 칼로리를 태우는 체중 감량 비법이 있다면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부풀려진 과장이 아니에요. 몸의 대사율,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안정을 취하고 있을 때의 휴식 대사율을 높여주면 보다 수월하게 몸무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힘겹게 운동하지 않고서도 체내 대사율을 높여주고 축적된 지방을 연소하는 영양소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식 대사율, Resting Metabolic Rate란 우리 몸이 쉬고 있는 상태에서 생명의 유지를 위해 소모하는 칼로리의 소모량을 의미합니다. 휴식 대사율이 높을수록 음식을 통해 섭취한 칼로리 소모가 커져서 지방이 잘 축적되지 않아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음식을 절제하고 운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몇 가지 제가 소개할 영양소들을 습관처럼 섭취하면 체중이 조금 조금씩 계속 빠질 뿐 아니라 운동이나 단식을 통해서 힘겹게 조절한 체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영양소들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 무엇보다 체내 대사율을 높여서 지방을 연소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캡사이신입니다. 고추 성분에 많은 캡사이신은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켜서 에너지 소모량을 늘립니다. 체내 대사율을 높여서 축적된 지방을 연소시켜주고요. 또 식욕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얼큰한 매운탕이나 김치찌개를 먹고 나면 여러분 완전 포만감 들죠? 캡사이신의 이 같은 식욕 억제 효능과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고추에는 캡사이신이 0.2에서 0.4% 정도 들어있는데요. 한국인은 고춧가루나 고추장 등을 포함하여서 하루에 평균 고추 섭취량이 7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캡사이신을 매일 14에서 28mg을 섭취하는 거죠. 이건 사실 굉장한 섭취량입니다. 외국의 임상실험 자료를 보면 12주 동안 8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캡사이신을 투여한 더블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실험 참가자들의 복부 지방이 감량이 되었는데요. 이때 사용된 캡사이신 하루 투여량은 겨우 6mg이었어요. 이것을 감안해 볼 때 한국인의 평균 캡사이신 섭취량, 즉 14에서 28mg은 체중 감량에 충분한 효능이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매운 음식을 좀 더 즐겨 먹도록 노력하는 게 어떨까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매운 음식을 잘 못 먹거나 위장이 약한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캡사이신을 알약 형태의 보충제로 음식과 함께 섭취해서 체중을 감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캡사이신을 알약으로 섭취하면 매운맛의 고통을 느낄 필요가 없으니까 편리하겠죠? 캡사이신 보충제는 일반적으로 KN이라는 성분명으로 출시되어 있습니다. KN 1000mg당 캡사이신 약 2.5mg이 들어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허브에서 구매한 오레곤즈 와일드 하베스트의 KN 제품은 한 알에 KN 500mg이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한 알당 캡사이신 2.25mg 가량 들어있습니다. 제품의 권장량은 하루 3알이고요. 서너 알을 음식과 같이 먹으면 임상 테스트에서 지방 연소 효능을 보여준 용량 6mg과 비슷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MCT 오일입니다. MCT 오일은 Medium Chain Triglyceride의 약자로 보통 우리가 섭취하는 콩기름, 각종 식용유가 Long Chain Triglyceride, 즉 LCT라는 점에서 대조가 되는 기름이죠. MCT 오일은 주로 캐프릴릭 지방산과 캐프릭 지방산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구조를 보시면 LCT는 골격 구조가 16개에서 22개의 탄소로 구성된 반면 MCT는 6개에서 12개의 탄소 원자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MCT의 이런 특수한 구조 때문에 체내 대사율이 더 향상이 되고 또 지방연소가 더 잘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LCT 오일과는 다르게 MCT 오일은 섭취한 후에 소화와 림프계 순환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간으로 이동하여서 케톤체를 만듭니다. 다이어트를 하려고 음식을 안 먹으며 힘이 없어서 고통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케톤체 공급은 음식량을 적게 섭취했을 때 오는 에너지 결핍을 충당해주는 대체 에너지원이 됩니다. 밥이나 빵 등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요. 대신 MCT 오일을 같이 먹어주면 체중 감량 과정이 비교적 덜 고통스러운 거죠. 또 MCT 오일은 열을 발생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칼로리 연소를 더 끌어올리고 체내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단, 체중 감소를 위해서 MCT 오일을 먹을 때는 다른 오일과 음식물을 대체하는 것이라는 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MCT 오일을 추가하면요, 오히려 체중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MCT 오일은 하루 1 테이블스푼, 즉 15ml인데요. 처음 먹을 때는 1 티스푼, 5ml에서 섭취를 시작하면서 점차 증량해서 하루 20ml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MCT 오일은 쿠킹 오일로 뜨겁게 사용하면 안 되고요. 커피에 넣어서 방탄커피로 마시거나 샐러드에 끼얹어 먹을 수 있습니다. 영상 후반에 MCT 오일을 넣은 다이어트 마요네즈를 만드는 그런 레시피를 알려드릴 텐데요. 이처럼 MCT 오일은 다양한 요리의 식재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바쁘거나 생활 습관이 여의치 않다면 MCT 오일 소프트 젤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이 스포츠 리서치사의 MCT 오일의 경우에 한 알에 MCT 오일 1000mg이 들어있고 하루 3알 섭취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 3알은 MCT 오일 약 5ml에 해당되니까 MCT 오일을 처음 섭취하는 분들에게 알맞은 용량이 될 것 같네요. MCT 오일 부작용을 우려하시는 분들 중에 위장관계 질환이 있는 분들, 특히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MCT 오일 섭취를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간이 안 좋은 분들도 MCT 오일은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사과 사이다 식초입니다. 애플 사이더 비네가라고 하죠. 이 애플 사이더 비네가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SNS에서 뱃살을 뺀 before and after 사진으로 유명한 다이어트 보조 식품이죠. 과학적인 근거가 조금 약하기는 하지만 작은 규모의 임상 테스트에서 약간의 칼로리 섭취 제한과 함께 이 애플 사이더 비네가 한 숟가락을 점심, 저녁 식사와 더불어서 12주 동안 섭취한 그룹은 체중이 4kg이 줄었습니다. 애플 사이더 비네가를 먹지 않고 칼로리 제한만 한 그룹은 2kg만 빠진 결과를 볼 때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사과 사이다 식초를 함께 먹으면 더 큰 체중 감량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와 비슷한 실험 사례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경우는 144명이 참여했고요. 아무 칼로리 제한을 두지 않고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으면서 애플 사이더 비네가만 하루 두 숟가락을 12주 동안 먹은 그룹은 1.8kg이 빠졌고 위약 그룹은 오히려 체중이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 애플 사이더 비네가는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걸로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물에 희석해서 자주 마셔주면 여러 가지 건강의 혜택이 기대됩니다. 이때 산성으로 인해서 치아의 에나멜층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꼭 빨대를 사용해서 음용을 하세요. 아무래도 식초 성분이다 보니까 도저히 맛을 견디기 어렵다면 물과 함께 삼키면 되는 알약 형태가 있습니다. 이 나우 제품은요, 한 번 먹는 용량이 750mg인데 애플 사이더 비네가 한 20ml 정도의 섭취량으로 보여지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중 관리는 생활 습관이 중요하죠. 다이어트를 위해서 절식과 운동을 계속 하시고요. 그와 더불어서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기초대사량은 올리고 축적된 지방을 연소시키는 영양소들을 함께 습관처럼 섭취하면 다이어트 과정이 더 수월해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힘들게 줄인 체중을 여유현상 없이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여러분.